유전자가 작동해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도 죽이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물을 소화해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도 있고, 왜? 위장세포 안에 있는 그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지.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만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을, 그래서 그 힘은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 살아있게 하는 힘을 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안 살아있어. 왜 흙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흙으로, 그 원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자로 세포도 만들고, 그 세포 속에 유전자도 만들고, 그렇죠. 그럼 그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 살죠. 그래서 유전자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힘은 바로 생기.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래서 인간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 인간에게 인간이 살아있는 이유는 생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방금 제 설명을 들어보니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 그래야지. 자, 여러분 핸드폰이 살아있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돼? 전기를 받아야지. 전기를 받지 못하는 핸드폰은 죽은 핸드폰이야. 그래서 우리도 생기가 더 이상 안 들어오고 막혀버리면 어떻게? 죽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은 무엇이다? 흙이다. 즉, 인간의 몸은 물질이다. 그 모든 물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자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흙으로 몸을 만드셨다. 근데 그몸 안에는 현재 아무런 에너지도 들어가지 않았다. 왜? 그 흙으로, 죽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살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렇게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신품을 만들었어.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기까지는 컴퓨터는 뭐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봐야 뭐예요? 컴퓨터가 왔다 갔다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뭐가 된지라? 살아난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근데 현대의학 전공을 한 우리 같은 저 같은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이 물질로 구성된 사람이 왜 살아있냐 설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설명을 합리적으로 설명 못해. 왜? 컴퓨터가 왜 켜져서 작동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전기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현대의학은 이 생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그냥 살아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현대의학은 아직도 생기로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켜지기도 하고 꺼지는지 설명을 못해요. 뭐를 알아야, 뭐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유전자가, 응? 이 꺼져있던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질 수도 있고, 그렇죠? 생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꺼져버리고. 이걸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유전자가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유전자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이 저절로 살아있다는 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어떤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옥스퍼드 유명한 교수죠. 아, 사람이 살아있는 거는 유전자가 알아서 움직이니까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들은 아주 이기적이다. 그래서 아주 온 세계에서 유명한 책이 됐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론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활동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자기 유전자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세상에 어떤 그런 이론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기적이라면 영어로는 selfish죠. 그렇죠? selfish gene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참, 이제 왜 그런 책이 나올 수 있었냐고 하면,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자, 식물의 생존 전략. 그래서, 식물에도 뭐가 있다? 지능이 있다. 이 말이, 식물이 지능이 있고, 이 식물은 아주 이기적이다. 왜? 식물이 지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속만, 이기적인 자기 이익만 이제 추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강의 때 한번 했죠.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첫째 식물은 이기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식물 세포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자가 착 켜져가지고 무슨 유전자 켜져? 소화를 억제시키는, 소화를 못 시키도록 하는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켜져가지고, 그래서 벌레들이 이 잎사귀, 소화 억제 물질이 생산된 잎사귀를 갉아먹고 나면 자연이 뭐가 난다? 배탈. 그래서 봐라, 유전자는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유전자
또는 유전자를 가진 세포 또는 세포로 구성된 잎사귀, 식물 이런 것들도 다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잎사귀들은 굉장히 똑똑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뭐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떤 때 벌레가 달려들어서 나 잎사귀를 갉아먹겠지.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이 벌레를 쫓아내버리지? 생존 전략이라고 그랬죠. 그럼 식물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자기가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작전 계획을 다 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레가 붙어서 갉아먹으면 이 식물이 자기 유전자를 켜져라. 켠단 말이에요. 굉장히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는 암세포가 생긴 것도 모르고 T세포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T세포가 암세포를 접근해 가서 나는 암세포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 이 애들이 다 알아서 간다. 와, 그러니까 T세포도 굉장히 지능이 좋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그렇죠? 그래서 생기를 인정하느냐. 그래서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였다? 네.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무엇 속에 있는 에너지? 진, 선, 미. 그리고 그 진, 선, 미를 다 합하면 사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 때 그 진실 속에 있는 생기를 받을 수 있다. 선한, 정말 선하구나. 이 선을 알 때 우리는 이렇게 선하시구나. 이렇게 선을 나에게 베풀어서 내가 감사를 알게 됐다. 그럴 때 우리 엔돌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고 그래서 마음이 기뻐지고 동시에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속에 있는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생기를 받게 되죠. 하, 정말 선하시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그 선 속에 있는 에너지 힘을 생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속에 있는 힘? 미. 하,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와, 설악산 설악산 하더니 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답구나. 유전자 켜져 안 켜져? 네. 그런 힘,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영적 에너지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생기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고 무슨 에너지다? 영적 또는 정신적 우리의 마음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에너지, 그래서 염력이라는 말도 쓰죠. 그렇죠? 염, 실염할 때 염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염력 또는 정신력.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한 신의 힘이다.
정신력.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렇죠? 선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쁜 꽃도 만드실 수 있는 아름다우신 존재야. 그 진선미를 합하면 무조건적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사랑 속에 이런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는데 그런 에너지는 이런 전기 에너지나 중력이나 이런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무슨 에너지다? 영적인 에너지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 때 우리는 그 영적 에너지를 받는 것이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그 영적 사랑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받는데 그게 바로 생기를 받는 것이고 그 생기를 받을 때 그 생기가 들어와서 이 흙으로 만든 죽은 사람을 살아있게 했듯이 우리의 꺼진 유전자도 켜서 저렇게 T세포가 암세포를 뭐요? 죽일 수 있도록 해줘서 내가 암 환자가 안 되도록도 해주시고 또 내가 암 환자가 되었을지라도 그 암세포를 죽여서 이 암이 치유되도록 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신다.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말은 뭐가 들어있는 게 말이에요? 뜻이 들어있어야죠. 그래서 그 뜻은 그 진리의 뜻, 선하신 뜻, 아름다운 뜻, 사랑의 뜻. 그 뜻 속에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부 세미나를 통하여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의 질병 치유에 확실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2부 세미나를 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데? 네, 조건적 사랑이다. 왜? 조건이 붙어. 내가 너를 사랑할 건데 조건이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다 해주면 사랑할 거고 안 해주면 뭐요? 사랑 안 할 거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다.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그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이지, 나 중심적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렇죠?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이기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것은 자기중심적이요, 그것은 이기적이요, 이기심이요, 그것은 다시 다 깨놓고 얘기하면 이기심은 바로 무슨 심이요? 욕심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칼국수가 먹고 싶대. 우리 속초 시내에 옛날부터 좋아하던 칼국수집이 있어. 그 옛날 수제비집.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 집사람 참 좋아해요. 근데 저는 먹으러 가서 먹으면 맛있게 먹어요. 근데 먹기 전에는 별로 안 땡기는데, 뭐가 맛있어. 근데, 여보, 오늘 칼국수 먹으러 갈래? 그러면서 이제 막 아주 이쁘게 막 꼬셔요. 우리 집 사람은 꼬시는 데는 이게 이기기 힘들어. 그러면 이제 저는 칼국수 그거 영양가는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뭐 현미나 뭐 통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흰밀가루로 만드는 건데 하여튼 그 국물하고 면이 참 좋아요. 어쨌든 먹을만해. 여기서 먹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뭐 과일도 없고 뭐. 근데 저는 선뜻 내키질 않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먹고 싶어 하니까 같이 뭐. 근데 음식이 별로 땡기지 않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땡겨서 같이 가서 먹는다. 이게 또 쉽지 않고 마누라 이게 음식은 쌍방이 다 뭐예요? 가자 하고 가서 이제 가서 먹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도 까다롭고 예민한 편이라 본래 성격이 별로 내키지 않는 거 먹으러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자. 먹고 싶으면 가자. 근데 요즘은 그렇게 같이 가. 우리 집 사람은 안 땡기는데 내가 땡겨서 가자. 그러면 집 사람은 싫어. 그럼 끝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두말할 수가 없어요. 나이 차이가, 응? 20년 가량 나니까 그건 제가 꼼짝 못해요. 근데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도록 내가 어떻게 많이 이렇게 성숙이 되었다. 그래서 가서 뭐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왕 가는 거 뭐예요? 긍정적으로 좋다. 가서 또 긍정적으로 먹으면 또 맛있어.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가 산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도록 상대방을 행복하도록 함께 동참해 주는 것도 뭐예요? 이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는 거지.
그럴 때, 이렇게 산다면은, 사는 거 뭐예요? 괜찮다. 이제 이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참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이요, 욕심적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거나, 그 이기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거나, 나 중심인데 상대방 중심으로 해야 된다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모든 대상을 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뿌리가 뭐예요? 우리 내 자신 속에 있는 나의 본성이에요. 어떤 본성? 자기중심적인 본성.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중심적 아닌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예.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 골도 베기 싫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처럼, 전혀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상대방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인,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인 조건적 사랑의 본성. 즉, 자기중심적이냐? 자기중심적인 본성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은 본성이에요. 상대방이 내 시킨 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본성이지. 그거는 결국 내가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거요.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거요. 부려먹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본성이에요? 섬김을 받으려는 본성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본성이에요? 섬기려는 본성이에요. 그 박수 한번 칠만 하지 않나. 자,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 나도 몰라. 암세포가 생겼지. 그러나 하나님은 암세포가 생긴 걸 보고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어. 가만 놔두면 뭐예요? 내가 암 환자가 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곳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냐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온 몸의 각 부위에 퍼져 있던, 흩어져 있던 T세포를 어떻게 쫙 집결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야 여기가 탁 켜집니다. 그렇죠? 그 생기를 탁 보내서 탁 켜줘. 자, 그렇게 되면, 이 동글동글하고 조그마한 T세포가 어떻게 된다? 예, 이렇게 길쭉 넓적해지고 활성화가 착 돼.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탁 죽여버린다. 우린 몰라. 암세포가 생겼다가 죽었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알면, 와, 하나님이 나를 뭐 하고 있다? 섬기고 있잖아.
내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안 섬겨주면 암세포 죽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이런 장면을 봐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보시고 있지. 섬기고 있지. 돌보신다, 섬긴다는 말을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인자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났다고 인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인간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섬기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바쳐서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자꾸 교인들한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세요.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은 너요.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실 거고. 잘 안 섬기면 천국 가기가. 그런 거는 하나님을 거꾸로 무선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누가 나를 잘 섬기냐 안 섬기냐를 따져서 얘는 나를 아주 잘 열심히 섬기는구나. 그러면 천국을 보내주지.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나 누구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죠. 우리는 다 무선적인데,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건적이고, 우리도 조건적이고. 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 본래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고,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인간을, 섬기려고 하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교회를 50년을 댕겨도,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야. 자.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내가 오기 전에도 너희들을 계속, 너희들은 몰랐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암세포를 죽여주고 너희들을 꾸준히 뭐요?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으려면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람의 자식 인자로서 왔다. 죽으러 왔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뭐요? 몰라.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왔다.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줄줄 외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진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진짜로 알아야 돼요. 왜? 진짜로 알아야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는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조건적 잘 섬기는 섬기면 더 잘 봐줄 거고 복 많이 줄 거고 잘 안 섬기면 뭐예요? 안 돌봐줄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 뭐 그렇게 뿅 갈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죠? 왜? 우리의 본성이나 조건적 본성이나 하나님의 조건적 본성이나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 그죠?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잘 나를 섬겨라. 안 섬기기만 해봐라. 이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뭐야?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믿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냥 우리가 조건적이 때문에 하나님도 조건적일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믿는 것을 종교적으로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조건적이면 하나님도 조건적이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왜?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혹시 잘못 섬겼다가는 어떻게 혼날까봐 조심조심 섬겨야 돼. 자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 네. 내가 혹시 실수를 해도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몸에 생긴 암세포를 죽여주시는데, 생기를 주셔서, 암세포들을 죽여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조건이 붙습니까? 안 붙어요. 그 제가 맨날 하는 말, 김정은이도 아직도 암 환자가 안 된 걸 보면, 하나님이 김정은이 암세포도 맨날 죽여주신다. 그래서 이 강의를 김정은이가 들어보면, 와, 김정은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고모부터 죽이고 막. 수많은 사람들 죽었잖아. 요새 한국에서 자꾸 누구 때문에 사람이 자꾸 죽어.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나쁜 놈은 그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김정은이도 불쌍하고 그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게 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본성이 조건적, 자기중심적
이기적, 욕심적 본성이니까 그 본성을 가지고도 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착할 수 있지. 그런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도 남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도와줄 수 있어. 왜? 안 도와주면 천국 못 가니까. 그렇다고 내 본성이 바뀐 겁니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아무리 겉으로 행동으로 잘 지켜봐야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로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선한 것으로 쳐주지를, 여겨주시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을 내가 아무리 겉으로 지켜봐야 내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봐야 그것이 하늘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충족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과는 어떻게 같아 달라? 야, 이거 정반대구나. 이거를 아직도 못 깨닫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달아요?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이 성경을 보고 어때요? 와,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근데 왜 교회만 가면 열심히 섬기라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깊이 진정으로, 진실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하고는 정반대다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여러분 성경 공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 구약 시대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쓴 예언이 있습니다.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은 뭐예요? 같다, 다르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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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하늘, 땅이란 것은 정반대다, 이 말입니다. 우리 땅에서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진짜 하나님은 뭐예요? 정반대다, 이 말입니다. 왜? 땅에서는 죄가 있고 악하고, 그렇지만 하늘에는 죄가 없어요. 그만큼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죄의 세상에서 죄인들이나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의 생각대로 아 하나님도 이런 분일 거라고 그런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아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자 첫째, 얼마만큼 다른가? 네.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책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 성경은 무엇과 무엇이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이야, 이것만 해도 놀라운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아무 관심도 없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 뭐.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거 아니야. 그건 대답하면 맞는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럼 구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구약. 자, 구라는 말은 뭐예요? 옛날. 신, 뭐예요? 새. 그 다음, 약자는 무슨 약자게? 약. 구, 약. 뭐, 자연요법에 쓰는 약인가요? 약속입니다. 약속약자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 성경은 몽땅 약속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와,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다 뭐라고 생각해? 명령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그 명령대로 우리가 지켜야만 어떻게 천국 간다. 자.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김정은이까지도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섬기시는 하나님. 자,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김정은이 같은 놈이 자꾸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고 자꾸 살아있다고. 뭐 하실까 하나님이? 그렇죠. 우린 자꾸 그런 이 세상에 악한 뭐 푸틴이나 김정은이 같은 악한 지도자가 있으면 하나님 빨리 어떻게 해? 빨리 없애버려야지.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나쁜 놈들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이 세상 어떤 세상이 될까?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왜? 김정은이보다 푸틴보다는 덜 나쁜 놈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아있을까? 벌벌 떨면서 살아있을까?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 하나님은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죽일 놈들이 어떻게 살아있냐. 그 말은 무슨 말과 똑같아요. 나는 별로 안 나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 같은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복줘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김정은이의 본성이나 이상구의 본성이나 여러분의 본성이 다 뭐요? 자기 중심적이야. 다 같은 인간이야. 그래서 본성이 더 나쁠수록 더 나쁜 짓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더 관심이 많아. 쟤를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지? 그래서 이상구는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래 따라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얘는 좀 신경을 뭐예요? 덜 써도 되잖아. 김정은이는 뭐예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죄가 파는 곳에 하나님이 신경을 더 써야 돼.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는 상상을 뭐예요?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암 진단을 덜컥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암이라는 벌을 내리시나.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이 전부 다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게 전부 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명령은 다 뭐예요?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명령은 그 시대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뭐예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다. 그래서 한번 그걸 봅시다. 보시면. 자, 신명기. 4장. 자, 십계명. 그럼 그 명령이요, 아니요? 명령이요. 그렇죠? 자. 여호와께서 그의 무엇을? 약속을,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을 너희에게 반포하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그 약속이 언약이 곧 뭐다? 십계명이다.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왜 십계명이라는 명령이 약속인가? 그럼 약속이라면 뭐를 약속하는 약속인가?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거를 모르면 교회 뭐 40년을 댕겼다 50년을 댕겼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십계명이 바로 뭐라 그래놨어요? 약속이라고 그래놨잖아. 그래서 곧 십계명이며 어디에?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십계명이 뭐라고? 약속이라고? 지금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모르고 이거를 명령이라고만 생각하면 맨날 토론합니다. 아직도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싸면서. 아니 약속이라는데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약속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약속을 우리가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그러면 그 약속, 아 하나님 그 약속 나한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내가 뭐요? 신뢰.
믿음. 뉴 스타트에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께 해드린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뭐 연보를 많이 낸 것도 아니고, 뭐 교회 뭐 건축헌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낸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내 것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신뢰, 믿음. 이게 중요하다. 그것이 믿음을 어떻게 지킨다. 지킨다는 말이 여러분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아,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그 신뢰를,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속에 어떻게 막 품고,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뺏기지 않도록 지켜야 돼. 그걸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keep, 그러니까 keep. 그리고 축구할 때 골키퍼 있죠. 이 골키퍼는 뭐를 지키는 거예요? 골대를 지켜야 돼. 이거 못 지키면 뭐예요? 저요. 그래서 이 골을 안 뺏겨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내가 뺏기지 않도록 내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아시겠죠? 이해가 갑니까? 네. 이게 여러분이 지금 첫 시간부터 여러분이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하고는 뭐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때까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또 바꿔 하나님을 맨날 섬기라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신데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대박이다 이 말이에요. 왜 네가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네가 무슨 재질로 섬길래? 여러분 이건 뭐냐? 갓난 애기가 네 살짜리 다섯 살짜리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버님 제가 어떻게 아버님을 섬겨드릴까? 이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 자식을 사랑하시는 어린 자식, 철없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많은 부모처럼 그런 분들이다. 그런 분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자, 신명기 4장 했고 9장에 가면 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돌판,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자 돌판 얘기는 이거 뭐예요? 돌판 그러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이라고. 자, 그래서. 십계명도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십계명에 그럼 뭘 약속하신 것일까?
그걸 알아야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격하라. 도적질 하지 말라. 와, 그, 옛날에 10개라는 영화 여러분 봤어요? 그게, 누가 모세로 등장합니까? 찰턴 헤스턴?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무섭게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탁 가서 이제, 그러면 그 옆에 바위가 있어. 그렇죠? 그게 이제, 막 하늘에서 막 불꽃이 날라와요. 바위에다가 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놈의 새끼들. 뭐죠? 그 영화가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지 아세요? 그 영화 보면 하나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요. 그래서 막, 계명 안 지키면 막 다 때려 죽이고 막. 그래서 그런 영화들은 하나 성경을 잘 모르고 만든 한 영화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봤어. 그 예수 믿는 학교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학교도 아닌데 단체, 단체로 극장 간다 그러면 막 그땐 덜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막 시네마스코프, 화면 와, 그때 참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는 고등학교 때는 저는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안 믿었어. 근데 이제 그런 영화 보면 뭐예요? 와, 하나님 겁나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다 영화에서 본 뭐예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 그 생각의 틀로부터, 그게 이제 세뇌예요. 그 세뇌로부터 빨리 해방이 돼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해지는데. 제가 이 세뇌로부터 제일 빨리 지금 해방되고 있는 사람이죠. 숙자 씨야. 정말 어린아이처럼 막 기쁘고, 아, 그렇고. 그러니까 힘이 나가지고 지금 막 설거지 때려하고 막 부엌에. 봉사자도 아닌 사람이. 얼마나 좋죠? 행복해,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은 엄마를 맡기면서 우리 어머님 생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님이 생기를 그 아들이 강의를 벌써 듣고 왔어. 그래서 생기를 받으면 우리 어머니 낳을 수 있다고 아들은 믿고 모시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한 2, 3일 만에 막, 제일 생기를 잘 받아. 그냥. 뭐, 싱글벙글. 화이팅 할 때도요, 여러분. 생기를 잘 못 받는 사람은 화이팅. 우리 숙자신, 화이팅! 난리가 나. 그 유전도 막혀지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나도 지금 생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내가 못 받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럴 때 연습을 하세요. 연습. 맨날 그냥 착하게만 있으면 안 돼. 우리 여기 김성애 씨는 여러분 고참 선배예요.
이분도 맨 착한 거 출신이야, 이분도. 이제 강의를 자꾸 듣고 보니까 자기는 생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만큼 생기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자기 체면을 지켜가면서 봤거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저, 너룩바에 갔다 왔다 하면서 노래 부르고, 하하하하, 웃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도, 요즘은 그렇게 웃고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동네 살면, 시끄럽다 그러잖아. 예. 여기 굉장히 자주 오셨어. 그래서 지금은 이 성경 공부를 아주 착실히 하셔가지고 성경에 대하여 아주 지금 기초가 딱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 숙자 씨도 이제 성경 딱 해서 가지고 이제 예. 숙자 씨 보면 제가 신나요. 가만히 있어, 응,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쁘려고, 너무 착하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무서우면, 싫어도 뭐요? 예.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 알면, 싫으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나 싫어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싫기는 왜 싫어, 인연이. 그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첫째,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럼 약속이면 약속으로 써놓지. 왜 명령 같이 써놨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 배워나가야 돼. 아주 차근차근. 약속이면,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라고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명령이요.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뭐요?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럴까? 이제 그런 거를 이거 약속이라면서 왜 이렇게 명령으로 기록을 해놨을까?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그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명령으로 기록을 했구나. 그런 걸 저한테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도 점점 배워가요. 깨닫고 또 여러분께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또 깨달아요. 그래서 저도 꼭 계단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계단은 올라가면 알수록 등산하면 경사진데 높은 곳으로 향하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시야가 더 넓어지고 더 멀리 보이고 더 아름다워.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십계명도 약속이구나. 약속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지켜야 될 텐데, 못 지키면 벌 받잖아. 이거 못 지키면 천국 못 가잖아. 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그런 불안감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하는 게. 이게 약속이었구나. 맞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 2부 세미나는 이제 이런 거 공부하는 세미나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에 이건 궁금한데 이건 왜 이렇지?
성경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난 납득이 안 가는데?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없다는 거는 뭐예요? 이때까지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성경을 그래도 내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 꼭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그런 질문이 있거나 공부하다가 생기거나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손 들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종이에다가 쓰세요. 질문을 써서 여기에 딱 얹어 놓으면 돼.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성의껏 답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은 실은 명령이 아니고 뭐구나? 약속이구나. 그럼 이제 무슨 명령은 무슨 약속이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아주 기초를 탁 단단하게 쌓고 그래서 집을 지어 나가야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